저는 대륙에서 활동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름대로 노력한 그러한 학자 박환입니다. 러시아를 1992년부터 최근까지 수많은 여러 해 동안 러시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제가 이제 그 겨울에 방문한 때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의병이라든가 독립군이 활동했던 그 근거지가 있는 쪽은 대부분 산악지대거든요. 그쪽은 훨씬 추운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또 환경도 좋지 않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투쟁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저려왔고요. 시베리아의 찬바람을 이렇게 맞으면, 그러면서도 그분들의 어떤 이름 석자가 전혀 우리 역사 속에 잊혀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역사 속에 우리가 기록해주고 부활시켜주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새롭게 부활시키는 것만이 바로 역사학자가 가져야 될 역사적 사명이 아닌가. 만주,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대 독립운동사를 연구해온 박환 교수는 90년대 초 해조신문을 발견했을 때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 신문이 그 순수 한글로 돼 있으면서 러시아 지역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신문이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전반기에 그러한 어떤 자료를 저희가 최초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조신문에는 안중근 의사가 자신이 그 여러 러시아 지역에 있는 동포들의 단합을 중요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이 단결하라라는 이제 글이 이제 거기 그 실려 있었고요. 그 당시에 뭐 러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최재형이 동해를 조직했는데 그 동해 취지서 최재형이 쓴글 이게 이제 그 해조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평화를 피하지 말고 동심동력하여 항일 독립운동의 길을 함께하자는 최재형이 쓴 동의회 설립 취지문입니다. 동의회는 최재형이 안중근, 이범윤 등과 함께 조직한 항일 무장투쟁 단체인데요. 일제의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던 1908년 국경을 넘어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의 뭐그 한인 독립운동을 이해하는데 뭐 결정적인 것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러시아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은 뭐 제대로 한국에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조신문을 보고 제가 참 감격하고 전율을 느끼고 학자적 욕심에 굉장히 그참 감동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관리로 사업가로 활동하던 최재형은 어떻게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걸까요? 그의 손자는 러일 전쟁이 계기가 됐다고 전합니다.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최재형은 도쿄를 방문,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읽어냅니다. 독립운동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 됩니다. 1907년 연해주로 건너온 열혈 청년 안중근과 독립운동에 뛰어든 한인들의 대부 최재형. 박환 교수는 역사 속에 숨어있는 그들의 관계를 하나하나 추적해왔습니다. 당시 하얼빈은 중국이 아닌 러시아 관할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사용한 총은 당시 최신 모델. 사용한 그 무기는 이제 브라우닝 권총하고 리볼버 권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사용한 권총은 이제 그 브라우닝 권총을 저기 사용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도요, 그 무기를 구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백화점에서 그 당시에 이제 무기 판매상을 통해서 무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무기를 구입하려면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재형 같은 경우는 러시아 지역에서 최고 부자였고, 러시아어를 잘하고 또 러시아인으로부터도 상당한 또 신임을 받고 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그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같은 그 러시아화된, 러시아에 귀화한, 그리고 러시아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인물들이야말로 바로 그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안중근의 아내와 자녀는 거사가 있기 전 최재형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결행하기 전에 안중근의 그 가족들을 러시아로 망명을 시켜서 최재형의 딸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안중근의 미망인이 우리 집에 왔다. 우리 어머니 최엘레나는 영웅의 아내에게 지난 일들에 대해 얘기해 주면서 이토를 사살하기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려주었다. 국제 변호사까지 선임해 안중근 구명에 나섰던 최재형은 그의 처형과 국권 피탈을 지켜보며 독립운동의 방법을 바꿔나갑니다. 노골적인 일제의 탄압에 맞서 권업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제단체지만 홍범도, 신채우 등이 합류한 독립운동단체 권업회. 기관지 권업신문엔 안중근 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최재형의 아들은 그 권업회가 왜 생겨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재형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임명됩니다. 새롭게 힘을 모아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던 그때 러시아 한인 사회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는 과정에서 최재형 또한 체포되고 맙니다. 내가 떠나고 없으면 일본인들이 너희들을 체포해 고문할 것이다. 너희는 살아남아야 한다. 나 혼자 죽는 것이 낫다. 최재형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의연하게 일제에 끌려간 최재형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총살당했습니다. 1920년 4월 7일의 일입니다. 최재형은 참 놀라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 조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꿈을 또 실현해 주려고 하는 그분의 어떤 그 미래지향적 그 사고, 그리고 동포들을 위한 사고,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해방 이후 최재형에겐 훈장이 수여됐고 국립현충원에 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재형의 이야기는 올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보물급에 가까운 굉장히 귀중한 자리고 우리 전주 최씨에서 딱 한 권뿐이 없는 족보입니다. 지난 봄 전주 최씨 종친회는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족보를 수집,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조시대 족보를 찾았는데요. 독립운동가 최재형이 전주 최 씨의 후손인지 족보를 통해 검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조선 후기에는 족보를 사고 파는 일이 성행해 과연 믿을 만한가 의심이 되는데요. 최재형 기념사업회 문영숙 이사장이 요청했습니다. 그 셋째 아들이 1995년에 돌아가셨는데 1992년 12월 3일인가 한글로 그렸어요. 온전전 고을주 최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한글로 전주 최 그렸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 전주 최 썼어요. 그거만큼 중요한 적은 없다고 봐요. 최재형의 아들이 기록을 남겼으니 찾아보자는 건데요. 어떻게 찾을까요?
자, 근데 실마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최재형 선생님의 아버지 이름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족보도 뭐 있을 수가 없죠. 1869년에 넘어가셨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이분의 아버지가 최홍백이라는 밖에 우린 모른다. 그동안 최재형은 함경도에 사는 농노 출신 최홍백의 둘째 아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 최씨 족보에 아버지 최홍백의 이름이 있을까요? 시기를 따져 살펴보니 최수갑의 아들 중 홍백이 있습니다. 요거 두 분이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을 다 보면 이분들의 위에는 황해도 북청 입적에 다 사셨어요. 그러나 족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홍백의 아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밤한 제자 돌림이 있고, 그러니까 홍백의 아들은 제자 돌림이 맞다. 그게 증 하나의 우리가 추론적인 증명이고. 족보나 가문에 대해 알지 못한 최 발렌틴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전주 최. 종친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육파 중에서 우리 계열에서 딱 홍백이 나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최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독립운동 간지. 그래서 다시 문영석 이사장님하고 만나서 도대체 최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라니까 독립운동사를 쭉 설명하시는데 보니까는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너무나 놀랐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우리 후손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최재형이 전주 최 씨의 후손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계와 보훈부의 검토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